갔습니다 할아버지. 뵙고 가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사촌이 버튜버인 걸 안다고요? 이제 알지. 우리 제타 이번에 수녀회 안 간다더니 어디 다니니 요즘에? 너 요즘에 그 수녀 학교 다닌다는데 그거 돈은 어떡하고? 들킨 건가요? 버밍아웃인가요? 버밍아웃이죠. 왜냐면은 이제 회사라든지 수녀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지 궁금해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하고 지내니가 역시 단골 질문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방송 한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너 캠이 무슨 하시는 거야 진짜. 진짜하게 날 자꾸 얘기하셨어 진짜야. 아무리 그래도 너의 청춘을 네가 그렇게 쓰는 거는 뭐라 하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요 저 게임 아니야 제타야. 아무리 그래도 너의 얼굴을 그렇게 팔아서는 아니요 저 아 물론 요캠이긴 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저예요 하면서 보여드리고 인터넷 방송을 이제 약간 뉴스에서 뜨는 그런 것만 아니까는 유튜버라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유튜버라고 했어야 됐었는데 보통 어른들은 인터넷 방송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코카인 제로투 벌써 다 했잖아요. 저 사실 3D 나오면 열심히 하려고 춤 외우고 있어요.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유사 여캠이 맞기는 해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약간 초반에 걱정했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어플을 보여드렸지. 어플을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니까는 되게 뭐지? 이십덕 같은 건 했는데 그냥 원래 오타쿠여가지고 그냥 그려려니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셨어. 일단 중요한 건 그거야. 어른 입장에선 중요한 건 그거였나. 그래서 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서 아 존나 잘 지내는데 뭐 이럴 수 있어가지고 아 그럼요 사대보험이 없는 거 빼곤 다 괜찮아요 라고 했죠. 그래서 잘 지낸다고 말씀 잘 드리고 이제 선물 잘 사갔습니다. 월급 받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낮기는 한데 불안정하니까는 무조건 다 모으고 있기는 해요. 그런 다음에 유튜브랑 그런 거 기타 등등 이렇게 굴러가는 거 생각하면은 열심히 해야 돼. 나는 대표님께 항상 감사해. 돈을 계속 낸다고 하는 생각을 가끔씩 가짐. 대충 들어가는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 맨날 함. 대표님한테는 물론 적은 돈일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큰 돈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매일 가집니다.